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꼭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찾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다꼭 발송되었답니다. 꽃은 최소 3만원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꽃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더 일반 베고니아보다 더 분이 조금 더 큰데요. 얘 14,000원인데요. 오늘 또 할인 들어갑니다. 청블루 색이 예쁜 애목대 수국입니다. 애목대 수국 이렇게 다 애목대로 잡아져 있답니다. 그리고 또 별 수국도 두 종류가 있고요. 아케라텀 오늘 이 아이들 세트로 이렇게 아케라텀 이렇게 한 세트로 또 할인해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찔레입니다. 찔레. 아산이 정원에서 농굴로 키우실 분들 찔레랍니다. 그리고 예, 의아리 겹친한 의아리. 그리고 얘는 줄무늬 의아리. 얘는 의아리가 오늘 두 종류인데요. 겹친한 의아리 줄무늬 얘는 줄무늬 의아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곰베고니아 하나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토소 지역은 7,000원입니다. 노루오줌이랍니다. 노루오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아주 예쁜 색상으로 피어난 노루오줌. 노루오줌은 방 그늘에서 더 좋아한답니다. 저희 노루오줌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분에 심어 놓았는데요. 노루오줌은 햇빛 짱짱하게 비춰주는 것보다 약간 방 그늘을 더 좋아한답니다. 노루오줌은 방 그늘을 좋아하는데요. 노루오줌 키우실 때이 아이들 양분이 굉장히 많아야 꽃대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올라온답니다. 다리, 이 아이들 올동되는 아이들 3년생 꽁의다리 8,000원씩이랍니다. 꽁의다리 8,000원입니다. 대노루오줌 올동됩니다. 26,000원이랍니다. 대노루오줌이랍니다. 핑크색 있고요. 하나는 빨간색 있습니다. 대노루오줌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테비아입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는 제가 적극 추천을 하고 싶고 권장하시는 식물이랍니다. 정말 사람에게나 화초에게나 좋은 천연설탕 스테비아랍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스테비아는 추운 지역에서는 올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1차 비늘이 멀칭만 해놓으면 얼똥된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물론 모두 다 됩니다. 이 아이들 바코바 향기 있는 아이 4,000원입니다. 메발톱입니다. 메발톱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는 메발톱 거의 다 끝나가지요. 메발톱 이렇게 생겼답니다. 메발톱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메발톱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치자입니다. 꽃치자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있는 향기 있는 꽃치자 14,000원입니다. 꽃치자 그리고 줄무늬 사피니아는 연중꽃을 피죠. 줄무늬 사피니아 이 아이들 사피니아 4,000원입니다. 대베고니아입니다. 대베고니아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요. 대베고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베고니아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베고니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쳤다 싶으면 다시 꽃 따지면 또 다시 올라온답니다. 대베고니아 14,000원인데요. 오늘 11,000원이랍니다. 대베고니아입니다. 11,000원입니다. 대베고니아 그리고 미니 바이올렛 이 아이들 핑크색 보라색 하이티에 보라
테두리 보라, 또 핑크, 얘는 자색, 얘는 큰, 얼큰 핑크색, 얘는 보라색, 보라색, 초록의 보라이네요. 초록의 보라. 초록의 보라, 이 아이 또, 핑크 테두리, 이 아이는, 초록의 핑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올렛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버들맛변초입니다. 버들맛변초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가장 늦게까지 꼭 보여주는 버들맛변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 우리 꽃님들 얘들 아주 꽃더잘 키우는 방법 수딱수딱수딱 심으시면서 잘라주면 아주 예쁘게 더잘 큰답니다. 버들맛변초 바늘꽃 벨가모, 솔잎도라지는 모두 각각 8개씩 10,000원이랍니다. 핑크 벨가모, 네 아이들도 역시 8개 10,000원, 솔잎도라지도 8개 10,000원, 바늘꽃도 8개 10,000원씩이랍니다. 모두 월등되는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늘꽃 꼭 보여드릴까요? 솔잎도라지 꽃이랍니다. 얘들 솔잎도라지 꽃, 바늘꽃이라고 했는데요. 솔잎도라지 꽃입니다. 얘는 솔잎도라지가 이 아이들은 3분의 10,000원이고요. 저희는 8개의 10,000원이랍니다. 3개의 10,000원이랍니다. 솔잎도라지 그리고 핑크 설란이랍니다. 핑크 설란 이 아이들 핑크 설란 12,000원입니다. 핑크 설란 그리고 글루시니아는 이렇게 꽃이 지면 또꽃 따주시고 꽃 따주시가면 글루시니아 또 금세 올라옵니다. 글루시니아는 아주 꽃 많이 피는 연중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밑에서들 꽃 이렇게 지금 다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 택배 과정 중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된 아이들 글루시니아 이 아이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피는 황금구페야 15,000원이랍니다. 1년에 2번 피는 황금구페요. 아니, 9번 피는 황금구페아입니다.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아우, 난타나는 마당종원에서는 늦서리 내릴 때까지, 서리 내리기 전까지는 정말로 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 보실 수 있습니다. 에덴난타나 19,000원이랍니다. 별꽃. 아우, 별꽃이랍니다. 마당종원에서 별꽃. 특알리움 13,000원. 꽃꺾기 나이는 10,000원 그렇습니다. 황마래가색 노란색 목마가레. 그리고 하이트색 목마가레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4,000원이랍니다. 풍경배무. 풍경배무. 이렇게 꽃이 피는 풍경배무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피려고 얘는 아주 늦서리 내릴 때까지 꽃 핀답니다. 풍경배무. 이 아이 17,000원이랍니다. 이름표가 어디 갔지? 풍경배무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자이언펜스테몬이랍니다. 이렇게 자엽색이고요. 얘들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잔대, 핑크색 수잔대입니다. 한개 4,000원, 3개 10,000원이랍니다. 얘는 처음부터 수잔대는 보통 이 아이들 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10,000원이랍니다. 석축 얘들 이렇게 10,000원이랍니다. 각각 단정화입니다. 단정화는 꽃망울 정말로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단정화 이 아이 4,000원이랍니다. 디기탈리스 이 아이들 마당종원에서 계속 꽃을 보내주는 디기탈리스랍니다. 디기탈리스 10,000원이랍니다.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개 4,000원, 3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티시아입니다. 오전에는 마당종원에 있는 아이들까지 판매가 들어갔는데요. 3만원씩 대분 바티시아 이 아이 10,000원입니다. 바티시아 이 아이 10,000원입니다. 소분 10,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헤베 비올라입니다. 헤베 비올라 이 아이는 핑크 헤베랍니다. 자, 보라색은 헤베 비올라. 헤베 비올라 이렇게 꽃이 피는 헤베 비올라랍니다. 아주 분짱짱합니다. 헤베 비올라 14,000원. 얘는 핑크 헤베. 얘는 핑크 헤베입니다. 핑크 헤베 이렇게 되어 있는 핑크 헤베. 이 아이들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 사계구이랍니다. 핑크 사계구 한개 4,000원씩이랍니다. 핑크 사계구 분짱짱합니다. 핑크 사계구 완전 분짱짱합니다. 의아리입니다. 줄무늬 의아리. 줄무늬 의아리. 이 아이는 줄무늬 의아리 23,000원. 그리고 얘 겹 진 보라 의아리는 32,000원이랍니다. 줄무늬 의아리 23,000원, 겨 보라 줄무늬 의아리 32,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사스타데이즈 4,000원씩이랍니다. 사스타데이즈 4,000원입니다. 별수국입니다. 별수국. 빨간 별수국. 얘는 빨간 별수국. 이렇게 생겼던 빨간 별수국. 26,000원. 그리고, 아우, 예. 우리 꽃님들이 정말 많이 찾으셨던, 이렇게 생긴, 아우, 꽃대들도 굉장히 많, 3대, 4대씩 되는 것 같습니다.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애목대 수국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 분홍 별수구 14,000원입니다. 핑크 분홍 별수구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완전 대폭 할인했습니다. 엔젤로니아 이 아이들 올동되는 아이들, 엔젤로니아 이 아이들 올동되는 아이들, 이 애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이 아이들은 핑크. 보라, 핑크는 얘들 각각 6,000원씩이고요. 얘는, 아, 예쁘네. 이렇게 생긴 아이, 밀레니엄 벨. 이 아이는 10,000원이랍니다. 밀레니엄 벨. 얘는 보라, 핑크는 6,000원. 얘는 줄무늬는 10,000원입니다. 핀다는 네드돌이랍니다. 정말 꽃대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드돌 15,000원이랍니다. 미니 설란 7,000원이랍니다. 미니 설란 자역국수 나무는 공조팝처럼 약간 꽃이 핀답니다. 24,000원입니다. 응가자니아는 마당정원에서 계속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늦서리 내릴 때까지. 그런데 이 아이들 은빛하고 노랑이 어울려서 너무 예쁩니다. 오늘까지만 이 아이들 9,000원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2,000원으로 갑니다.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예, 14,000원입니다. 그리고 향달맞이랍니다. 향달맞이. 4개 10,000원이랍니다. 얼똥되는 아이. 체크수국, 이 아이, 13,000원. 그리고, 아우, 예뻐요. 청장미 신품. 얘들 색깔이 이렇게 테두리까지 또 있는 청장미 신품 수국, 25,000원. 아스타는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델피늄입니다. 델피늄. 델피늄 베란다 정원에서가 아니고 마당 정원에서도 올등되는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칸나입니다. 칸나 이 아이들은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칸나, 예, 자주색 칸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23,000원이랍니다. 그라비올라, 예, 꽃이 그래 예쁘게 핀다가네. 저도 몰랐는데요. 그라비올라 꽃이 하염없이 예쁘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라비올라 이 아이들 이런 색이 있고요. 화이트색인데 이해가 이해입니다. 화이트색이 있고요. 이런데 이 아이들 아주아주 예쁘게 핀답니다. 그라비올라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루피너스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수꾼 가자니아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베풍둥이랍니다. 베풍둥 4,000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하는 예쁜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